항상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신축 강남 세브란스가 이루어지고 나면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강남 캠퍼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강남 용인에 계시는 교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상의학 연구센터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 공간이 생기는 대로 지금은 강남 용인 교원들한테는 문호가 활발하게 개방이 안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신촌에 계시는 여러 교원들과 연구 분야가 같으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강남과 용인의 부족한 부분이 이제 기초교원 TO입니다. 그래서 기초교원 TO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증원을 해나갈 생각이고, 더불어서 이런 연구와 관련된 행정 인력의 지원, 이런 부분들 의료원과 잘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내 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강남 그 용인의 열악한 환경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따로 교내 연구비를 이렇게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 현재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의학과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입원의학과의 교수님들이 좀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원의학 교실을 의과대학 차원에서 설립하는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